아리랑 동산교 교주 진용선입니다. 이렇게 진리를 여러분께 전하게 되어 대단히 기쁩니다. 아리랑 동산교는 인류를 평화의 낙원 세계, 극락 세계로 만드는 과학적 종교입니다. 인류가 이루어야 할 궁극적 세계는 평화의 낙원 세계, 극락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러한 낙원 세계, 극락 세계는 어떠한 상태일까요? 그 세계는 18세의 젊은 육신으로 병들지 않고, 늙지 않고, 끝없이 계속 사는 무병불로 무한 영생하는 세상입니다. 누구나 왕노릇하며 사는 세상입니다. 그 세상은 과학기술의 총화로 이루어집니다. 홍익인간 이화 세계는 과학기술로 사람 사이를 널리 이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로봇 컴퓨터로 인간의 노동을 100% 대체할 수 있습니다. 로봇 컴퓨터가 생산하는 모든 제품은 누구나 값없이 쓸수 있습니다. 사람의 노동이 필요 없어지니 돈이 필요 없어지는 것입니다. 자신을 시종 두는 생물학적 로봇이 10명씩 있습니다. 그러니 누구나 왕노릇하며 사는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한반도 38 휴전선의 아리랑 동산 설립 역사는 모든 종교의 교황청을 설립하는 역사입니다. 지금 한반도가 남북으로 다 분단이 돼 있는데 그 분단된 지역에 아리랑 동산을 설립을 해서 이렇게 휴전선 분단된 이 지역에 아리랑 동산 부지는 북쪽 땅 반, 남쪽 땅 반씩을 치유의 복권지구로다가 위임을 받아서 양쪽 정부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아리랑 동산을 설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엔의 나라로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는 이제 유엔에 가입이 되면 유엔에서 발언권이 생기고 유엔에서 인류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평화의 낙원 세상을 만드는 인도 정책이 되는 것입니다. 이 아리랑 동산은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하는 복락원입니다. 하늘의 극락 세계, 낙원 세계를 베껴짓는 융화 세계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신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시는 역사입니다. 아리랑 동산 설립 역사에 참여하는 사람은 18세의 젊은 육신으로 살아서 무병불로 무한영생하는 낙원 세상, 극락 세계의 영광의 만복을 영원히 누리게 됩니다. 이같이 주장하는 아리랑 동산 설립 역사가 이미 예언된 사실이라는 증거 증표 자료들을 제시하는 바이니 진실로 보이는 사람은 조차 따르시기 바랍니다. 인류가 서로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살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발발, 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점점 더 중동 전쟁으로, 유럽 전쟁으로, 세계 전쟁으로 인류의 멸망을 향해 빠져들어가고 있는 이때에
모든 전쟁을 종식시키고 인류 평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모든 종교 및 예언가들이 오신다고 예언된 분을 맞이하는 길뿐입니다. 기독교에서는 구세주가 오신다고 하고, 불교에서는 미륵불이 출현한다고 하고, 증산종파에서는 진인이 온다고 하고, 교감 남사고 예언서에서는 정두룡이 출현한다고 하고, 또 서방의 노스트라다무스는 공포의 대왕이 하늘에서 내려와 앙골로마 대왕을 소생시킨다고 합니다. 이렇게 모든 종교 및 예언가들이 오신다고 예언된 분은 같은 분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주를 잘 맞이하여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하면 능히 인류 평화의 낙원 세상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세상에는 자신이 바로 그 예언된 그분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많은 가짜들 중에 어느 분이 진짜인가를 반드시 가려내야 합니다. 가려내지 못하고 엉뚱한 거짓 사람을 따라가면 잘못된 목표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면 진리를 잘 가려낼 수 있을까요? 천계일학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많은 당불이라도 한 마리 학은 두드러진 모습이니 잘 살펴보면 닭과 학의 분간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먼저 성경의 요한 계시록을 보면 신말 타신 분이 나오는데 이분이 제림주이며 그분의 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고 오직 자신만이 아는 증표가 있고 옷과 넓적다리에는 왕들의 왕, 주중의 주라는 증표가 있으며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럼 어떤 이름이어야 하나님 말씀이 되나요? 또 넓적다리에는 어떤 증표가 왕들의 왕, 주중의 주라는 뜻이 되나요? 이 답이 모든 종교의 경전에 나옵니다. 또 예언서에도 나옵니다. 천부경 원문인 녹두문에 본심 본태양의 이름이 나오는데 바로 그 이름입니다. 이렇게 천부경 원문 녹두문에 본심 본태양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녹두문은 그림입니다. 그림 문자인데 그림으로 문자를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게 본심, 이 근본 본자를 이렇게 썼는데 이것은 밑에 십자가가 있고 여기는 나무 목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목자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목자는 예수님이죠. 마음심자를 이렇게 그렸는데 이것은 뉴런 세포입니다. 뉴런 세포. 머리에, 두뇌에 뉴런 세포가 이렇게 생겼죠. 세포가 있고, 시냅스가 이렇게 연결이 되고, 뉴런 세포. 마음의 뉴런 세포는 바로, 마음은, 뉴런 세포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밑에 점을 찍었는데, 이건 판입니다. 판. 네모가 이렇게 돼 있죠. 판. 판문점의 목자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판문점의 목자 88자죠. 38 판문점에 상투머리 사람 사람 인자인데 머리를 강조를 했습니다. 상투머리 사람 상투머리를 하고 온다는 뜻입니다. 재림 예수님은 상투머리를 하고 오십니다.
그 상투머리 사람의 이름은 JIN 진용 한글 용자 동그라미가 있고 괴물은 용자가 되죠. 선 이건 한자로다가 손자를 그린 것입니다. 사람 인자가 있고 여기에 산이 있습니다. 산 매산 사람인 옆에 매산이 있으면은 신선선이죠. 신선선. 신선은 곧 하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신선선은 하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보면 사랑으로 베풀어 말씀으로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할 때 말씀으로 창조했다고 그러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쓰는 것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쓰는 것은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쓸 용은 바로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렇게 쓸 용, 신선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은 이렇게 베풀진 쓸용 신선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쓰는 것 하나님의 말씀 그렇습니다. 베풀진 또 반야용선 불교 반야용선이 그 이름입니다. 반야의 뜻은 분별이나 망상을 떠나 과학적 증명으로 깨달아 참모습을 환히 아는 지혜라고 했습니다. 아리랑의 뜻도 이와 같이 인류가 과학기술로 우주 삼라만상의 이치를 규명하여 확연히 알아 밝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반야용선은 아리랑 동산과 이를 설립하는 진용선을 의미하는 증표의 뜻입니다. 이 반야용선에 부처님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여기 부처님들의 이름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름을 풀어보면은 이렇습니다. 일로왕 보살 소방교주 미타열에 이렇게 나오는데 끄는 길 임금 보살은 인류를 끄는 것입니다. 이제 인류를 끌어서 낙원 세계로 들어가게끔 인류를 끄는 것입니다. 소방교주 미타열에로 소방의 교주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소방의 그 기독교를 창시하신 거죠. 그래서 소방교주는 바로 예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예수님을 미타열이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인선관음 대원 본존 지장 보살, 끄는 배를 본다 소리로다 끈다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미륵불이 오셔서 이 발성 명상을 가르쳐 줍니다. 이 발성 명상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 발성 명상 소리가 두뇌를 진동하면서, 두뇌에서 소산하는 그 호르몬이 의식을 각성시켜 의식적으로 깨어나게 합니다. 또 모든 질병을 면역하고 치료하며 의식을 각성시키니 이 발성명상을 꼭 해야 됩니다. 발성명상 소리는 입딱 벌리고 아 소리에서 입술만 서서히 오므리면 됩니다. 이 발성 명상을 하는 그 모습이 현무경의 증산두파 그 현무경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증산 그 교파 증산 교파의
예, 그 증산 상제님이 그려놓은 현무경에 그 발성 명상을 하는 모습을 이렇게 잘 그려놓았습니다. 이 현무경을 그린 것인데, 이 현무경을 입 모양을 보면 그 발성 명상 소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 소리가 납니다. 아, 입딱 벌리고 아 소리에서 입술만 서서히 우물이면 이렇게 아옴 발성 명상이 됩니다. 이 명상을 해야지만이 의식을 각성으로 깨어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현무경은 발성 명상을 하는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여기 모음을 붙이면은 여기다 모음을 붙이면은 모음이 세 개가 있는데 모음을 붙이면은 이렇게 아가 되죠. 아옴. 음은 밑에 미음 받침이 있으니까 이것이 미음 받침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음에서 두뇌가 진동을 하는데 콧대의 울림을 이 정수리, 두뇌를 진동시킵니다. 그 정수리의 진동을 온몸의 세포와 함께 공명하게 합니다. 그러므로서 나의 몸이 하나의 중이 된 것처럼 온몸을 진동시킵니다. 이 명상에 대해서는 제가 동영상으로 올려놓은 자료가 있으니 그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소리를 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뜻입니다. 대원 본존 지장 보살, 큰 원암의 근본의 높은 땅을 감춘 보살이다. 바로 이것은 이제 인류 구원의 역사를 펼치기 위해서 하늘에서 이 아리랑 동산 부지를 감추는 것입니다. 아리랑 동산 부지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한반도의 지도인데, 이게 휴전선으로다가 지금 분단이 되어 있습니다. 이 휴전선으로 분단된 이 지역에, 요 위치에, 요 임진강이 있는 데죠. 요 위치에, 바로, 이렇게 아리랑 동산, 이걸 확대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색깔 칠한 것은 북쪽으로 되어 있는 부지고, 색깔 안 칠한 것은 남쪽으로 되어 있는 부지입니다. 요것을 합해서 600km²가 됩니다. 서울시가 600km²가 좀 넘으니까, 서울시만한 부지가 되는 것입니다. 요 부지를, 양쪽 정부로부터 치외 복권지로다 위임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리랑 동산을 설립을 하면, 이제 이것이 하늘에서 하는 역사라는 것을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아보고 여기서 인도하는 역사를 전 세계가 따라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인류의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경에도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증산 교파 현무경 진설도에 그 성씨가 있습니다. 제림주의 성배가 어디 있는지 현무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강증산 상제님이 그리신 현무경에 진인의 성씨는 베풀진가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토끼의 출생을 의미합니다. 크게 드리는 베풉니다. 베풀 진가가 베푸는 그림이다. 토끼가 있죠. 토끼 뒤 출생한 사람이 역사를 한다는 뜻입니다. 38선 판문점을 드리는 수요이다. 아리랑 동산 부지를 이제 하늘에서 오신 분한테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인류가
환난에서 벗어나 낙원 세계로 들어설 수가 있습니다. 이그 아리랑 동산 부지 내에 요 초평도, 임진강 안에 초평도가 있죠. 이 초평도는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깃들 성배입니다. 그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그 자리에 성배가 없다 그랬는데, 성배, 이것이 바로 성배입니다. 이 초평도가 바로 성배입니다. 성배는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지경이라는 뜻입니다. 그릇기를 보면 입구자가 네 개가 있죠. 큰 대자가 있고, 입이 크다. 입구가 크다. 큰 그릇. 입구가 크죠. 창조하시다. 말씀으로 하나님이 아리랑 동산의 절구의 목자는 구세주입니다. 베풀진자에 이렇게 절구가 들어가 있고 목자가 있죠. 절구 목자입니다. 이것이 초평도가 마치 절구처럼 생겼죠. 그래서 절구로다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언덕, 아리랑 동산. 아리랑 동산의 절구의 목자.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것도 증산상제님이 그린 현무경인데, 이것은 한반도 지도입니다. 현무경을 이렇게 한반도 지도를 그리고 이렇게 휴전선을 그렸습니다. 판문점, 이렇게 북방항에서 남방항에선 판문점이 있죠. 판문점 이 안에 들어있죠. 그래서 이 휴전선 밑에 여기 점을 찍었는데 이렇게 여기에 초평도를 그린 것입니다. 잔을 그렸습니다. 이렇게. 잔에다가 이렇게 못을 이렇게 그려놨는데, 못을 박아서 그렸는데, 이것이 바로 못이 상징하는 의미가 있어서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출임 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네죠. 그래서 그 상징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지경이다 하는 뜻으로다가 이렇게 못을 초평도에 그려놓은 것입니다. 박아놓은 것입니다. 이것도 현무경인데, 이것이 바로 초평도를 그린 것입니다. 이것은 초평도가 모래가 쌓여서 형성된 섬이죠. 그래서 사도라고 쓴 겁니다. 모래 섬 이렇게 쓴 겁니다. 사도. 이거 모래사자를 그린 것입니다. 삼수에 적을 숫자를 이렇게 그려서 모래사자를 그린 것이고, 이것은 섬도자를 그린 것입니다. 섬도자는 세조자가 위에 있죠. 이렇게 새를 그리고 여기다가 매산자, 섬도자에는 매산자가 들어갑니다. 매산자를 그리고 그래서 섬도자를 그린 것입니다. 사도, 초평도죠. 이것은 초평도를 반쪽을 그린 것입니다. 초평도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반쪽이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초평도가 있고 강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이 초평도가 얼마나 닮았는가를 비교를 해 보십시오. 그 초평도를 이렇게 그린 것입니다. 성배죠. 성배라고 쓴 거죠. 이렇게 모든 종교에는 이렇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이렇게 예언해 놓았습니다. 또 그분이 가지고 오시는 증표가 있는데, 교감유록에 궁궁을을로 자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죠. 양궁쌍을, 교감유록 첫머리에 양궁쌍을 주마전에 이렇게 나오는데, 이 뜻은 양궁쌍을 알아야 소말밭을 안다 이런 뜻입니다. 양궁쌍을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지 소말밭, 소가 무엇을 뜻하고 말이 무엇을 뜻하고 요 밭존자가 무엇을 뜻하는지 안다는 뜻입니다. 이 양궁쌍을은 바로 이 활,
삼각형 화살표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게 궁은 바로 활이죠. 화살표. 화살표. 그래서 화살표 중에서도 삼각형 화살표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 삼각형 화살표가 두 개가 겹쳐진 것. 바로 위로 향한 삼각형 화살표와 역삼각형, 아래로 향한 삼각형 화살표. 이 뜻은 위로 향한 화살표는 우주가 무한히 크다는 뜻이고, 아래로 향한 화살표는 물질, 물질은 작아지는 쪽으로다가도 무한히 작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주의 무한성을 상징하는 그 도형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이 우주 삼라만상의 그 이치를 이렇게 간략하게 이렇게 도형으로다가 그려놓은 것입니다. 이 도형 안에 만자는 이 우주에 있는 물질, 물질은 없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이나 나무가 불에 타도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물질로 변해가고 또제 물질로 돌아오고 이게 순환을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팔랑개비가 돌아가는 그런 모형이죠. 그래서 순환을 한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물질은 없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이 우주에는 물질이 없어지지도 않고 새로 생겨나지도 않습니다. 이 순환을 합니다. 그 성질만 바뀌며 순환을 합니다. 그래서 교감 남서고의 연세는 이 궁극을이 어떤 무엇을 뜻하는 건가? 그거에 궁극을에 대해서 아주 여러 번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 범남무미궁을 이렇게 나옵니다. 범남 넘칠 범 넘칠남 넘침이 없으면 아니다 궁우리 그렇습니다. 이 궁우리에는 넘침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넘침.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것이 무한을 뜻한다니까 넘침이 있는 것이죠. 아, 우주는 무한히 크다. 물질은 무한히 작다. 이 넘침이 있는 것이죠. 궁궁불화향면, 궁궁은 안이화하고 향한다 면을 향한다 그랬습니다. 이 삼각형 화살표에는 면이 있죠. 세 개의 면이 있죠. 그래서 면을 향하고 있으면 바로 이 다윗의 별 모양이 되죠. 이렇게. 그래서 다윗의 별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시아 아짜르다 이렇게 풀이한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면이 없죠. 그리고 이거는 넘침도 없죠. 궁궁시구생. 궁궁은 화살표 입구자로 난다. 화살표 입구자는 바로 이렇게 삼각형이 되어야 되죠. 그냥 입구자는 네모 반듯하게 이렇게 되지만, 쓰지만, 화살표 입구자라면 이렇게 삼각형이 되어야 합니다. 삼각형 화살표로 난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또, 쌍궁, 상화, 만궁 그랬습니다. 쌍궁은 서로 화하고 물굽이 친다. 물굽이 칠만. 물굽이 치는 궁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물굽이 쳐 이렇게 냇물이 물굽이 쳐 흐르면 들쑥날쑥하죠. 그래서 들쑥날쑥하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파도가 쳐도 들쑥날쑥하죠. 그래서 이렇게 들쑥날쑥하게 이렇게 생겼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다의 세별이 이렇게 들쑥날쑥하죠. 궁궁이치, 궁은 짐 모양이고 이치 이것은 과학적 이치다 라는 뜻입니다. 지금 궁은 이렇게 집을 그리찌개 이렇게 지붕을 그리고 이렇게 벽을 그립니다. 담벼락을 그리죠. 바로 화살표죠. 바로 이런 화살표죠. 집 모양이고
이치, 과학적 이치다는 뜻입니다. 이건 이 이치자는 과학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학에서 과학과를 이과라고 하죠. 이렇게 이과라고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 이치자는 바로 과학을 뜻하는 것입니다. 과학적 이치다.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것이 다 과학적 이치죠. 좌궁, 우궁, 궁궁이다 했습니다. 좌르도 궁, 우르도 궁. 이 삼각형은 좌르도 가리키고 우르도 가리키는 화살표가 되죠. 예, 바로 이 삼각형 화살표가 바로 좌르도 가리키고 우르도 가리키는 화살표가 됩니다. 이것이 노스트라다모스 그림 예언에도 나옵니다. 노스트라다모스의 그림 예언에도 이렇게 목자를 썼는데 이렇게 목자는 이렇게 좌르도 가리키고 우르도 가리키는 화살을 가지고 온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동서방의 모든 예언들이 다 이렇게 한 가지로 다 이렇게 맞아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예언들을 이때 쓸수 있게끔 이렇게 다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풀어서 이제 사람들에게 알려줌으로써 사람들이 이걸 알아보고 이제 이 구원의 역사에 참여를 해야 합니다. 동서배 궁지간 추로 십승인가 동서로 등대고 궁으로 가는 사이 나 따른다 십승의 사람을 깨닫고 지금 현재 이렇게 궁대고 이렇게 궁궁을 반대로 놔서 이렇게 아시아자가 나오고 그리고 십자 백십자가 나오게 이렇게 푸른 사람들은 이제 십승의 사람을 깨닫고 십승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구원의 방주에 드는 것입니다. 격암 남사고 예언서 송가전에 보면 배궁부지 쌍산화궁 그랬습니다. 등댄 궁은 아닌 아닙니다. 이렇게 등댄 궁 이렇게 열십자가 나오게 아시아 아짜르다 이렇게 푸른 등대는 궁을 다 이렇게 풀었는데 이것은 아닌 알미란 뜻입니다. 쌍산으로 화음의 궁이다 그랬습니다. 이 쌍산으로다가 화하는 궁은 바로 다해세별이 되죠. 이 다해세별로다가 푸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돌필자를 보면은 궁이 두 개가 있고 가운데 흰백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흰백자를 푸는 사람들은 이제 궁궁으로 가는 사이 낳은 백십자를 섬기는 종파는 두 궁으로 가는 데 있어 첫째 백보자를 도와야 합니다. 첫째 백보자는 38선 좌우대 아리랑 동산을 설립하는 보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시온산으로 모여라 했는데 시온산을 한자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화살시 온화할 온자를 보면 닭이 있습니다. 그리고 입구자에 사람이 있습니다. 닭의 사람 말씀의 그릇입니다. 바로 이 무한의 심벌, 다윗의 별 안에 만자가 들어있는 이 무한의 심벌, 이것이 바로 근이죠. 산이죠, 산. 산의 글입니다. 이 삼각형을 산으로다가도 표현을 합니다. 삼각형을 산으로다가도 표현한다. 산 모양이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이렇게 시온산, 산이 바로 이것입니다. 산으로 달아나라 그랬죠. 말세의 때가 오면 산으로 달아나라 그랬습니다. 산은 바로 이 도용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도용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분 곁으로 가라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또 천부경 원문 그 녹두문에도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천부경 원문 녹두문을 보면 이건 그림입니다. 그림.
도참비결이라리죠. 그림에 숨긴 예언입니다. 으뜸입니다. 으뜸. 예. 으뜸으로 하는. 이것이 이 한반도가 지금 이렇게 한반도가 있고 가운데 휴전선으로 갈려져 있죠. 갈려진 데 이지러진 곳, 휴전선 이지러진 곳, 예. 이지러진 곳에서 우주의 무한성을 가지고 여기 비읍자처럼 이렇게 생긴 것은 우주의 무한성의 그 심벌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주의 무한성의 심벌이 바로 이것이죠. 이것을 밑에 부분을 이렇게 자르면은 이렇게 마치 비읍자처럼 이렇게 모형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 비읍자처럼 비읍자로다가 그린 것은 바로 이 심벌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심벌을 가지고 역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 역사를 미는 것입니다. 역사를 한다. 크게 가는, 이 사람이, 이제 여기 사람이 크게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에 화살표가 있습니다. 화살표가 있고, 여기 새입니다. 새가 날아가고 있습니다. 국물이죠. 새, 이 궁과 을은 바로 이것입니다. 궁, 을, 안에 을자, 새 을자가 두 개가 있죠. 이것을 가지고, 이 무한성, 이게 무자죠. 무한성, 이 우주의 무한성의 심벌을 가지고, 예, 한다는 것입니다. 한반도 중앙에 중간 휴전선 이지러진 곳에서 우주의 무한성 심벌 만자를 가지고 역사를 한다. 이건 만자를 그린 것입니다. 이 안에 만자가 들어있죠. 예. 이것은 우주의 무한성 다혜세별을 그린 것이고 나타내는 것이고 이것은 만자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으뜸입니다. 으뜸의 가르침입니다. 쪼갤석. 이것이 도끼가 있죠. 이렇게 도끼가 쪼개는 것이 모양이 있습니다. 38선 이지러진 곳을 쪼개서 아리랑 동산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38 휴전선이죠. 네, 휴전선이 있고 북방 한계선이 있고 남방 한계선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줄로 되어 있죠. 네, 그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거 다할극자도 바로 이 휴전선 이지러진 곳에서 말씀의 갈래가 예, 우주의 무한성 이것도 우주의 무한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화살표가 하나는 아래로 향하고 하나는 위로 향하죠. 이 도형을 가지고 예, 하시는 말씀의 갈래 우주의 무한성을 예, 말씀을 하신다 진리를 펼친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우주는 무한합니다. 우주가 처음 뭐 이렇게 빅뱅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다는데 우주는 처음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우주는 예, 그냥 그 존재 자체입니다. 시작도 끝도 없는 그 존재입니다. 이것도 무자 예, 이렇게 사람이 이제 화살을 가지고 예, 궁을을 가지고 예, 무한의 심벌을 가지고 역사를 한다 이런 뜻이 됩니다. 이 없을 무가 아니라 무한을 뜻하는 무입니다. 이것은 절구입니다. 절구. 절구에 떡방아를 찍는 것입니다. 이 아리랑 동산 역사는 토끼가 예, 달에서 떡방아를 찍는다는데 바로 이 예, 38에서 이제 인류 구원의 떡방아를 찍는 것입니다. 무한의 심벌을 가지고, 무한의 심벌이죠, 화살. 가지고, 이렇게 사람이 떡방아를 찍습니다. 판문점에서. 그래서 그 무한의 심벌, 바로 아래로 향한 화살표, 위로 향한 화살표를 가지고, 바로 이 도형이죠. 여기 비읍자가 세 개가 있는데, 이 무한의 심볼을 이렇게 밑에를 자르면은 세 개가 나오죠, 비읍자가. 그래서 이것은 바로 이 무한의 심볼 도형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천일일 지일리 인일삼 이렇게 풀이를 했는데 이 하늘 천자를 보면은 이것은 구름입니다, 구름.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그 하늘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한 사람을 나타낸다.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한 사람이 이제 하나의 땅에, 그 아리랑 동산이죠. 아리랑 동산 부지에, 땅에 하나가 둘의 사람으로 있다고 했습니다. 이 하나가 둘의 사람으로 있다는 뜻은 이것은 이 하늘의 사람이 오시는데 두 분이 오십니다. 그두 분은 원래 한 분이었었는데 자기 자신을 복제를 해서 복제 쌍둥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된 것입니다. 복제를 하면은 자기 자신을 또 낳을 수가 있죠. 그래서 하늘에서 자기 자신을 복제를 해서 자기 자신이 두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두 분이 다 내려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38에서 하나의 38에서 이제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두 분이 바로 한 분은 프랑스에서 낳은 라엘입니다. 라엘리안 무브먼트를 창설하신 바로 라엘을 뜻하고, 한 분은 동방에서, 한반도에서 낳은 진용선, 자하신선을 뜻합니다. 이것이 복희여화도에도 잘 나타나 있죠. 복희여화도에 이렇게 나선처럼 꼬인 것은 DNA 이중 나선을 뜻하는 것입니다. 바로 한 줄기 DNA에서 낳은 사람이다, 이런 뜻이죠. 두 사람이 있죠. 이게 복제 쌍둥이입니다. 여기 보면은 별무리가 있는데, 여섯 개의 별무리가 가생이 있고,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무한의 심벌 도용을 뜻하는 것이죠. 안에 것은 이 만자고, 밖에 것은 이 별, 여섯 개의 육각별이죠. 그리고 이쪽에 고구마처럼 생긴 이 별무리는 바로 아리랑 동산 부지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분을 나타내는 복희여화도 그림입니다. 복희여화도는 창조신이죠. 이렇게 컴퍼스를 가지고, 곱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설계자라는 뜻입니다. 설계자. 설계자대입니다. 바로 DNA를 설계하신 분이죠. DNA는 다 설계된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다 DNA를 설계를 해서 생명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다. 한 가지다. 이 쌓을 적자는 여기 화살표가 있고 화살표를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화살표 두 개를 쌓았다. 이것과 이렇게 여기 화살표 이거 이것 여기에도 이게 나오죠. 여기에도 이게 나오죠. 이 화살표. 이렇게 그린 화살표와 이 도형과 같은 뜻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요것은 이 도형을 뜻하는 것이고, 요것은 화살표 두 개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이것은 같은 뜻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다. 한 가지로 쌓는다. 한 가지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요것은 만자죠. 만자를 가리켰습니다. 열십자 만자. 요렇게 요 만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각별 안에 이제 요 만자가 들어가서 완전한 분량이 되는 것입니다. 요것이 클 꽃자를 이렇게 연결을 하면은 바로 이 무한의 심벌이 도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육각 이 도형 안에 요 만자를 넣으면은 바로 완전한 분량, 우주의 무한성의 심벌이 되죠. 이것도 이제 이렇게 사람이 이 우주의 무한성, 궁을 가지고 이쪽엔 을, 을인데 이것이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만자와 왼쪽으로 돌아가는 만자가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현재 불교를 뜻하고, 왼쪽으로 돌아가는 것은 미륵불의 그 심보를 뜻합니다. 미륵불의 만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교와, 현 불교와 미륵 부처님이 함께 이 역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괴짜, 괴짜를 보면은 바로 이 도형을 뜻하는 것이죠. 무한의 심보를 그린 것입니다. 이렇게
무한의 심볼이 있고, 요게 겹쳐진 부분, 요 각계 부분은 요 겹쳐지는 부분을 뜻하는 것이죠, 양쪽에. 그리고 크게 이렇게 각계를 한 것은 밑에 부분을 이렇게 하나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쪽에 이렇게 옆 상자처럼 쌓은 것은 바로 이 부분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 우주의 무한성의 심볼을 다의세 별을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즉 그림입니다. 된다, 쌍둥이입니다. 두 사람 된 복제 쌍둥이. 이 삼각형 심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1023, 123, 123 이렇게 이제 풀이를 했는데 여기서는 예,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풀이가 되는 것입니다. 이 하늘은 공간적 하늘을 뜻하는 것입니다. 공간적 하늘. 그래서 그 하늘은 예, 하늘과 같다는 뜻의 삼각형, 예, 땅과 같다는 뜻의 삼각형. 이것은 같다는 뜻입니다. 부등호입니다. 부등호, 같다. 예, 이코르. 그래서 하늘과 같은 삼각형이고, 땅과 같은 뜻의 삼각형이고, 사람과 같은 뜻의 삼각형이다. 이것이 바로 하늘과 같은 뜻이 삼각형이 있고, 땅과 같은 뜻이 삼각형이 있고, 사람과 같은 뜻의 삼각형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칼라로다가 이렇게 여러 색깔로 되어 있는데, 지구상에 인종이 여러 인종 있죠. 이 색깔은 여러 인종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구상에 사람을 창조할 때 여러 인종으로 창조를 했습니다.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황인도 있고 여러 가지 여러 인종이 있죠. 이렇게 여러 인종으로 창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종들은 다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기 때문에 한 형제입니다. 서로 모습이 다르다고 싸우고 이질시하고 예, 서로 헐뜯으면 안 됩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서로 잘 조화를 이루어서 예, 행복하게 삶을 예, 영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뜻은 바로 사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두 예, 심보를 나타내는 이것은 그 예, 그림 글귀입니다. 이 도형은 프랑스의 라엘이 이제 엘로힘으로부터 받아갖고 온 도형이고, 이 도형은 이제 예, 이 아리랑 동산 역사를 하면서 이 도형과 예, 견주어서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한반도에는 태극을 쓰고 있죠. 한국에는 태극을 쓰고 있습니다. 태극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수승화강. 이제 물이 오르고 불이 내리는. 이것은 인위적으로다가 되지 자연적으로다가는 될 수가 없죠. 불은 항상 자연에서는 위로 올라가죠. 예, 그리고 물은 항상 위에서 높은 데서 밑으로 떨어집니다. 하지만 이렇게 물이 오른다는 것은 인위적으로다가 인위적으로 하지 않으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죠. 인위적인 것은 바로 과학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과학으로다가 이제 예, 세상을 이끌어가야 합니다. 예, 대삼합육생칠팔구 했습니다. 이렇게 크게 가는 삼각형. 여기 삼자를 보면 여기 이렇게 각을 줬죠. 이 위에서 나타나는 이 삼자가 삼각형이라는 뜻을 여기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가는 삼각형을 합해서 6이 나오면 이게 합한다는 이제 합자를 보면은 이렇게 합하면은 바로 이 다의세 별이 되죠. 이렇게 합하면 이 모양이 되죠. 밑에 비읍자가 있고 바로 이 도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도 6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연결을 하면은 바로 육각 도형이 되고 여기에는 만자까지 다 있습니다. 이렇게 만자가 이렇게 나와 있죠. 만자가 왼쪽으로 돌아가는 만자가 이렇게 그려지죠. 예, 바로 예, 미륵 부처님이 오신 이 도형이 예, 그려지게 됩니다. 이것이 나오면 육생 예, 789 했습니다. 7자는 이렇게 한 모를 쓰면은 이렇게 되는데 여기다 꼬리를 붙이면은
예, 현재 불교의 만자가 되죠. 팔은 38 휴전선에서 하는 것을 뜻하고, 굿자에다가 꼬리를 붙이면은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만자가 됩니다. 이건 미륵 부처님의 만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속가모니 불교는 미륵 불도가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운삼사성환오칠 했습니다. 운삼사성환오칠. 운행한다는 이 운자를 보면은 이것은 과학을 모르면 이런 모양으로 그릴 수가 없습니다. 운행한다. 자동차를 운행한다. 예, 비행기를 운행한다. 로켓을 운행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앞부분을 뾰족하게 한다는 것은 공기 역학을 안다는 것입니다. 속도가 빠르면 공기 역학을 생각을 해야 되죠. 공기 역학적으로다가 이 자동차나 비행기나 로켓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앞부분을 뾰족하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원시인이 만든 것이 아니라, 원시인이 그린 것이 아니라, 과학을 아는, 공기 역학을 아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만든 이 천부경입니다. 과학적 운행의 아리랑동산 역사. 초과학 기술이 인류를 낙원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38 휴전선에 숨쉼의, 이 사자는 숨쉰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코에서 콧바람이 나오는 모습 모형으로 숨쉰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룰 성자를 이렇게 했는데, 여기 장대에다가 깃발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근데 어떤 목적을 이루었을지에 깃발을 꽂죠. 등산가가 등산을 이제 정상에 올랐을지에 깃발을 꽂죠. 무엇인가를 목표를 이루었을지에 깃발을 꽂습니다. 이루었을지에 숨쉼을 이룬다. 여기 입구자가 있습니다. 입구자 위에 뾰족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코죠. 코. 입과 코로다 숨으시죠. 그래서 숨쉰다는 뜻이 맞습니다. 그래서 사자가 넉사자가 숨쉰다는 뜻이 맞습니다. 숨쉼을 이루면 돌아간다 그랬습니다. 돌아가긴 돌아가는데 각지게 돌아간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각지게 그려놨습니다. 각지게 돌아간다. 바로 이 만자를 뜻하는 것이요. 오자에서 다섯 오자에서 돌아가게 하려면은 바로 이렇게 반대로 왼쪽으로 돌아가는 만자가 나오고 칠자에서는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만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는 만자가 이렇게 오칠로 해서 나옵니다. 으뜸으로 하는 한반도 중앙에 이지러진 곳에서 이건 요거 삼수입니다. 이거 임진강이죠. 이것도 임진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이죠. 강물이 흐릅니다. 강 임진강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창조주께서, 이건 창조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 녹두문. 창조주께서 창조 역사를 마치고 본별로 돌아갔다가, 이제 무한의 심벌을 가지고, 무한의 심벌, 이것도 우한의 심벌을 뜻하는 것이죠. 무한의 심벌을 가지고, 판문점의 목자로다가 온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판문점의 목자로 온다. 판문점이 점을 찍었죠. 판문점의 목자로다가 무한의 심벌을 가지고 오신다. 용변부동본. 쓰는 변화. 예, 쓰는 변화에, 변화에. 예. 이 쓸용자를 보면 사다리 차기입니다. 사다리 타기. 사다리 타기에서는 어디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방향이 달라지죠. 하지만은 이제 아리랑 동산 역사는 무한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디로 들어가든지 제자리로 항상 나옵니다. 제자리로 나오는 역사입니다. 무한의 역사죠. 무한의 역사를 그럴로다가 펼치는 그런 역사입니다. 이렇게 안이 변하는 X축,
Y축, 변하지 않는 Y축과 X축, 바로 이 무한의 심보는 이제 Y축으로다가도 X축으로다가도 변하지 않는 근본의 진리로 우뚝 서 있는 근본의 역사 진리입니다. 동사는 무한의 심볼, 비읍자죠. 무한의 심볼, 만자가 여기 있습니다. 만자, 무한의 심볼. 임진강에서, 여기 임진강 강물을 뜻하는 것입니다. 임진강에서, 펼친다. 이것이 만의 근본의 사람이, 근본 문자를 읽겠습니다. 만의 근본의 사람이 펼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근본의 목자가 마음은 뉴런 세포에 있다. 뉴런 세포입니다. 마음은 뉴런 세포에 있다는 말씀. 판문점의 목자, 이게 판문점입니다. 판문점의 목자, 38 판문점의 상투머리, 38 판문점의 상투머리 사람 이름은 진용선입니다. 여기에 이름이 있습니다. 이렇게 JIN, 진짜죠. 영어로 다 진짜입니다. 용, 여기 이렇게 용자가 되죠. 용자, 이것을 바깥으로다 여기 용자를 하면 용자가 되죠. 이것은 산문으로 신선선자를 이렇게 그린 것입니다. 신선선자가 이렇게 쓰죠. 사람인 옆에 매산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용선이 되는 것입니다. 판문점의 판은 추수의 역사이다. 이 판문점의 판은 바로 추수의 역사입니다. 이 낫입니다, 낫. 이제 추수의 역사입니다. 판문점의 아리랑 동산을 알아보는 밝은 사람은 이렇게 이 반이 있죠. 판문점의 역사를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밝은 사람은 이제 아리랑 동산 역사에 참여하는 사람은 사랑의 아리랑 동산 역사에 깃발을 세우는 사람, 이 사랑의 깃발, 여기 LOV, 사랑의 깃발을 꽂는 사람은 이제 하늘로 사람이, 땅의 사람이 하나가 된다. 이 하늘로다가 땅의 사람이 이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씨알이 나서 이렇게 성장하고 이제 늙어 죽는데 이제 여기 사람이 나고 또 나고 인간 복제를 통해 무한히 이 비읍은 무한이라고 했죠. 영원히 계속 산다. 화살표가 있습니다. 계속 산다. 하나의 씨알이 나서 성장하고 늙어 죽음이 끊어지는 끊어져 있습니다. 늙어 죽음이 끊어지는 으뜸의 진리이다. 이 복제를 통해서 이제 사람이 영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복제를 하면 사람의 수명이 원래 1000년입니다. 1000년을 살고 두번 복제를 하면 2000년을 살고 이렇게 계속 복제를 해서 영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천부경에는 이렇게 아주 심오한 뜻이 있습니다. 천부경 원문 이 녹두문에는 이렇게 심오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풀어드리니 이것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모든 종교 및 예언가들이 오신다고 예언된 분이 같은 분이니 모든 종교는 같은 하나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제림 예수님은 불교의 미타여래가 되고 증산종파의 진위는 제림 예수님이 됩니다. 이렇게 모든 종교의 맥은 한 줄기입니다. 하늘의 무지개가 칼라의 조화롬으로 아름답게 떠 있습니다. 칼라가 흑백보다 아름다운 이치로 아름다운 것처럼 서로 다름에 다툼이 일어나지 않게 조화를 이루며 구원주, 미륵불, 진인,
정도령을 맞이하여 인도함을 따라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시는 역사에 힘을 다하면 능히 이 땅에 낙원이 극락세계가 펼쳐질 것입니다. 그 세계의 상태는 과학기술의 총화로 이루는 세계로서 모든 인간의 노동을 100% 로봇 컴퓨터로 대체하여 인간의 노동을 해방시킨 세상입니다. 로봇 컴퓨터가 생산하는 생산품들은 값없이 사용하게 되니 돈이 필요 없는 사회가 됩니다. 모든 질병은 정복되어 병들어 고통받는 사람이 없고 늙음 또한 정복되어 젊은 18세의 육신을 유지하며 삶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한 사람에게 10명씩의 생물 로봇들이 모든 사람들을 시중들게 되니 누구나 왕노릇하며 사는 세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세상은 지금 세상에 거지나 부자나 왕이나 대통령이나 누구에게나 지금보다 더할 수 없이 큰 복된 영광을 누리게 되는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알아보고 구원주의 인류 구원의 역사에 방해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적 그리스도란 재림주의 역사에 방해하는 사람들이 적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재림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방해한다면 얼마나 수치스럽고 그 죄는 원죄보다도 크며 무엇으로도 사죄받지 못할 것이고 두 번 죽는 사망에 이를 것입니다. 이제 생각의 고정관념을 열어 넓고 넓은 우주를 향해 펼쳐야 하겠습니다. 우주는 끝도 한도 없이 넓고 넓습니다. 이 드넓은 우주에 사람이 없다면 우주는 빈 껍데기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사람을 DNA를 설계하여 생명공학기술로 모든 생명체를 창조하기 때문입니다. 성경 창세기에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스스로 영생할까 하노라 하였습니다. 그 뜻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를 창조하신 엘로힘,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를 창조하신 엘로힘도 사람의 형상이 있고 사람의 모습이 있는 사람입니다. 엘로힘, 부처님, 상제님, 알라신 등등으로 일컫는 창조자들의 과학기술은 전지전능합니다. 태초에 엘로힘의 신, 즉, 비행기, 고도의 비행체 UFO를 타고 수면 위를 운행하셨습니다. 과학적 작용이 이해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과학적 현상이 신비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TV 무선 리모컨이 100년 전의 그 이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신비하게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허나 지금은 우리가 바보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신비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육신으로의 영생이 100년 후에는 보편적 상식이 될 것입니다. 사람이 육신으로 영생하는 것이 이제 앞으로 100년만 지나면 보편적 상식이 될 것입니다. 부디 선지자의 선견 지명을 알아보시고 구원주의 인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합시다. 지심규명래, 이에 이르는 마음에는 돌아오는 목숨의 예도입니다. 아멘.